파우스민 농원에서 시금치를 오렸다. 이게 씨앗을 요렇게 뿌리려면은 자리가 공간이 필요한데 요거 한 포트에 한 40개 정도 판을 판때기 놓을 건데 여기에 이제 한 20개 정도는 뿌렸는데 20개 놓을 정 공간이 없어서 시금치를 다 몽절이 뽑고 있다. 요렇게 시금치가 겨울 내내 뜯어 먹었는데도 엄청도 많아가지고 요렇게 시금치는 실컷 뜯어먹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인증샷 여기가 요만큼 오렸더니 쑥쑥 오렸더니 한 보따리랍니다. 그래서 영상 찍으면서 오늘의 나의 할 일은 잔대씨도 씨앗도 뿌리고 씨앗 10가지 뿌릴 겁니다. 영상 찍으면서 밖으로 나가볼까요? 오늘은 날씨가 어떤가? 벌써 바로 그 상토 혹은 스무포 중에서 8포는 벌써 썼습니다. 아직도 많이 더 해야지 되는데 벌써 많이 소비를 했습니다. 우리 밖에 심어놓은 거 보면서 오늘입니다 하면서 이제 싹들이 파릇파릇파릇하게 나기 시작입니다. 우리 바오샘이 농원이랍니다. 인증샷 찍으면서 온갖 산새들이 지지바베 지지비베 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. 1분 영상으로 찍고 새들과 함께 놀 겁니다. 찰컥 인증샷 찍으면서 우리 하우스의 내 놀이 공간 찍었습니다. 동백꽃 구경하세요. 놀이 공간에서 앉아서 꽃 구경은 실컷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이뻐요. 예뻐요. 예쁘죠? 꽃경은 집에서 하고 있답니다. 철컥 2분 30초 영상은 바오샘이 농원에서 놀고 있습니다. 씨앗 뿌리면서